달빛으로 물든 메타세쿼이어 숲. 다른 나무들보다 뒤늦게 물드는 탓에 가을이 남기는 마지막 선물 같습니다. 30m를 훌쩍 넘는 키다리 나무. 아찔한 단풍 속으로 가을 산책을 떠납니다. 길 옆에 쭉 늘어선 가로수가 아닌 군락을 잃은 메타세쿼이아 숲은 흔치 않은데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숲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노고로 50년 세월을 갖고 온 숲.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옥천의 비밀 정원. 마녀구루에 메타세쿼이아가 기다리는 산림욕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숲이 가장 빛나는 계절. 자연스럽게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눈이 내리듯 떨어지는 이 잎사귀, 이 나무가 메타세쿼이아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예. 네. 이게 저 이 산책로 공원 용수로는 아주 최고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성장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무지하게 빨아올려요. 그래서 저 산소 발생률이 어떤 나무보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예. 숲으로서의 이 사람들 힐링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인간은 탄산가스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산소를 배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 산책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고 나무네, 최고예요. 저희야 산책하면서 보면서 이 숲에 들어오면 행복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이거 키우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좋아하는 일, 취미로 하는 거는 못당합니다. 아, 이거 숲을 조성하신 기간이 꽤 길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크려면. 예, 길었어요. 이게 저 제가 지금 48년째인데. 이 숲을요? 예, 예. 아,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울창한 숲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무릎에 앉은 사람한테는 네.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저 연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세요. 네. 근데 이제 무릎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놓으라고 양산약가를 하세요. 이렇게. 세월에 따라 여기 받는 느낌이 다 달라지겠어요. 예, 쿠션을 흡수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그것이 저 영향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공기도 굉장히 지금 들어오면 되면 달라요. 그래서 네. 산에 오면은 사람이 산에 오면 산에 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인자에 몇 산자를 붙이면 신선선자가 됩니다. 오늘 저 신선되는 거죠? 예, 예, 됩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네. 들어오면은 선인이 돼서 아주 새 사람이 돼서 나갑니다. 네. 누구나 선한 마음을 품게 하는 마법의 숲. 누구에게라도 위로의 소리를 건네는 숲의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가파른 경사 없이 평탄하게 이어지는 산책로.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붉은 숲에서 오늘은 제대로 쉬어봅니다. 자연의 숨결과 생명력을 온전히 호흡하며 걷는 길. 걷다 보니 다시 한번 이 숲을 가꾼 노고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무리 나무가 좋고 숲이 좋아 시작한 일이라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어찌 없었을까요? 그때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숲이었다고 합니다. 노고와 정성으로 가꾼 숲을 모두에게 개방한 것은 2013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숲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손길이 굉장히 많이 갔겠어요. 이게 저 진짜 자기 몸보다 더 가시기죠 했습니다. 이거 우습게 보이지만 100번 이상도 갔습니다. 제 손길이 한나무에 예, 예. 40년 넘게 한 나무에 100번 이상. 예, 100번 이상 더 갔습니다. 그럼 이거 종교잖아요. 거의 이쯤 되면. 아, 이건 참 저를 보면은 이 종교라는 건 사실은 가슴에 있습니다. 마음에 네. 있어요. 마음에. 네. 예. 숲이 이렇게 예. 남들에게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기분 전환을 해 주기 위해서 투자한 예. 40년 넘는 주말 반납. 예. 이거 완전 그야말로 엄청난 정성이잖아요. 예. 진짜 세어보니까 48년인데 그 참 토요일을 그 드면 제가 무조건 여기 저 배낭질만 지금 이쪽으로 옵니다. 처음엔 여기가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청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찔레단풀 그다음에 이제 그 저 버드나무 완전히 그냥 불모지였죠. 그냥 네. 뭐 완전히 맹지. 예, 예. 그걸 이렇게 진짜 바꾸신 정성. 그렇다면 앞으로 또 다른 계획도 또 있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과거는 그렇게 정성스러웠다면. 예. 그런데 여기 심은 거 보면은 저 위 가면은 저기에 있어요. 저기 저 산뻔나무. 그다음에 저 참나무. 그다음에 이제 그 저 조선솔 우리나라 소나무가 있는데 네. 그 큰 건 그냥 두었어요. 네. 근데 그 밑으로 여기 저 니기다는 죽으니까 전부 다 편백나무를 했으면 맞습니다. 앞으로는 편백나무를 해가지고 그걸 보완하려고 그래요. 숲 앞으로 계획 예로부터 사람 심는 거 나무 심는 거를 100년의 대계로 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는데 예. 와 우리 대표님 엄청나시네. 글쎄요 저 제 눈에는 전부 다 할 일 뿐인데 몸이 이제 저 이게 저 좋지 않아 가지고 보행에 좀 지장이 있고 그래서 살살 이제 하는데 제 눈에는 전부 다 할 일입니다 이게. 와 이렇게 정선스러운 숲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꼭 이것만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심은 사람이 왜 이걸 심었는지 그리고 또 왜 이 나무가 여기 와 있는지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화인이라고 해서 화합하라는 자하고 네. 사람인 자 여기 들어와서 전부 다 사이좋게 요새 삭막한 게 진짜 요새는 상식이 안 통하는 시절이기 때문에요. 네. 이거 저 서로 와서 좀 좋게 좀 하자. 맨날 싸우지 말고.